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와 1독서, 2독서 그리고 복음을 꿰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그 뜻이죠. 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 그래서 천사들 이름에는 항상 엘이 들어가죠. 엘은 하느님입니다. 뭐 치유하시는 하느님, 뭐 승리하시는 하느님, 그런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표징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는 그것의 첫 동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동기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일은 안 해요. 다른 일은 의욕이 안 납니다. 그런데 뭔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다 싶으면 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최초 동기는 돈에 대한 욕구가 자기 안에서 그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별로 안 끌리다가 뭔가 매력적인 여성을 만난다든지 남성을 만나면 이제 한창 20대가 그렇죠. 네. 사춘기 소년들이 그렇고 제가 제 사춘기를 돌아봐도 그래요. 신학교를 가는 게 한편으로는 신학교가 재밌어서도 갔지만 그거 가면 그래도 아들하고 왈츠 추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다들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물색하겠어요?
앞뒤 다 끊어놨는데 요새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디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한참 지나서 만나니까 이제는 뭘 합니까?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더 안락하다 참십니다. 경망스럽다 할까 봐. 우리를 움직이는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가?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뭐 여기서 시작했다, 저기서 시작했다 하지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선호하는 상태에 사로잡혀 있건, 이성을 선호하는 상태에 사로잡혀 있건, 하나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바로 오늘 1독서와 2독서와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느님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 구분점만 제대로 잡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엄청 빨리 그리고 무척이나 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안 되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열심히는 하는데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움직인 건 나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가 미사에 아무리 많이 나온들, 내가 아무리 많은 보험금을 내고, 내가 아무리 내놓으라 하는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한들, 그 가장 최초의 동기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묻죠. 하느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 화답송을 잠깐 볼까요?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일단은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서술을 합니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수많은 가톨릭 신앙인들은 현재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뭔가 엄청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 하느님께 다가가는 일이겠지. 사순 시기에는 내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술을 끊어버리고, 내가 담배를 한참 참고, 사순 시기 40일 동안. 그런 걸 하면 하느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실까요? 하느님이 영 바보는 아니시거든요. 야야. 니 지금 끊었다가 부활부터 물 거야, 이거. 니 그냥 니 건강을 위해서 끊는 거 아이가? 니뭐 단식한다고? 니 다이어트도 한다, 아이가? 몸무게 쫄만 좋아하는 거니 아이가?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1차적으로 귀를 여는 것이죠. 무엇이 들릴까요? 그건 내가 맞춘 주파수에 따라 들리겠죠. 아침나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뉴스 보면서 뭐 지금 한창 이제 정권 교체 시기가 이제 있는데 뭐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저 당은 저러니 저러니 하면 네, 그 주파수 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결국 뭐예요? 내가 열어놓은 소리죠.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채널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건 또 뭐죠? 내 뜻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순환 반복되는 거죠. 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여거 왜 그러? 하나 갔다. 간다. 이제 본당도 실실 간다, 그죠?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자, 다시 최초의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인가? 1차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는 것으로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는 주제를 다루진 않는 거죠. 오늘 복음은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이 가까이 있든가, 두 번째, 내가 하느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내 귀를 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내가 이 지금의 현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상 속에서 어떤 뜻을, 당신의 뜻을 펼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다채로운 색깔로 번져나가듯이 하느님의 뜻은 백색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황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노란색으로 각기 다른 색채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느님의 뜻이 가닿자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여기 참외 농가의 주인에게 가닿자 그 사람은 참외를 이전까지는 돈벌이를 위해서 참외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참외 농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뭐가 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는 참외 농사일지는,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그 돼지 침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그 돼지를 쳐서 나의 주머니를 채울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을 통해서 돼지를 치는 사람과는 여러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돼지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하느님의 뜻은 단 한 분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데에는 인간의 동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걸 기념하는 날인 거고요. 성모님이 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독서와 복음에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보십시오 하느님, 이 독서입니다.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 현세에 자신 안에 집어넣어서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다른 이에게 펼치는 모상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셉 성인 흉내 낸다고 바빠십니다. 원목 가구 하나 사다가 컴퓨터 하나가 박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품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컴퓨터 만들어 보겠다고. 재밌대요. 그 간다고 하루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느님의 뜻은 뭔가 항상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에만 헌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균형감각 있게 살기를 바라세요.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고, 또 무언가에 열중할 땐 열중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혼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올가들어 사는 사람은 자꾸 공허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을 모르니까요.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하루의 삶에 여러분에게 은총이 가득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